전국체전 닷새째를 맞아 전북 선수단은 금메달 3개를 보태며 종합 득점 2위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세단 뛰기 경기에서 전북 최고 유규민 선수가 16m 23cm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탁구에서는 군산대 여자부가 수영 배영 100m 남도부에서 조재승 선수가 금메달을 따며 각각 금빛 주인공이 됐습니다. 전북은 이로써 종합 득점 13,000여 점으로 경기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으며, 내일 성적에 따라 순위 유지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